다가침이 수학원 백홍쌤입니다. 2007년에 동영했던 뉴 하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학생들의 그림을 좀 새롭게 살려준다는 컨셉에서 제 컨텐츠 이름은 뉴 아트라고 정해보았습니다. 작년 경희대 정시 주제였던 소재 북어와 고무장갑으로 시작해볼까 해요. 북어는 많은 학생들이 북어 그 형태 자체를 많이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. 뭐 북어가 형태가 모두 일정하지는 않지만 많이 못 알아볼 정도로 형태가 어색한 게 드물지 않게 좀 보였어요. 너무 크게 그리고 뭐 너무 잘리는 그 북어 형태들도 많았고 잘 모르니까 좀 작게 그려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무장갑은 이제 물성과 형태의 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북어랑 어느 정도 조화롭게 좀 잘 활용해서 써줬어야 되는데 자 다소 평이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짠 자 소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죠. 이제 탄성도 확실히 보이고 뭐 진짜 감싸는 듯한 고무장갑과 북어도 솔직히 죽어서 말려진 북어지만 정말 살아서 생동감 있게 튀어오르는 듯하게 조금 개선해서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. 이거는 특별히 우리 다영쌤이 직접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잘 살려서 채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영쌤 스케치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북어 자체가 조금 고무장갑에 비해서 채도나 색감이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주제로서 역할을 좀 더 북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북어를 먼저 칠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정말 작은 주름보다는 큰 형태의 구조들을 먼저 따라가면서 톤을 깔아보도록 할게요. 초반에 그 입 안쪽이라든지 빛을 확실하게 좀 등진다 그런 쪽에서는 과감하게 명암을 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더 중간 톤 올릴 때도 더 뭔가 용기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스케치 자체가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까지 정말 확실하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채색도 충분히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완성도 있게 나온다고 생각해요. 다영쌤이 그거에 대한 좀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저는 지금 좀 칠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한편 좀 너무 편하기도 합니다. 북어가 어느 정도 이제 구조나 이제 톤 같은 게 좀 생겼을 때 더 디테일한 명암들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고무장갑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. 그래야 나중에 이제 두 소재끼리 이제 톤을 조율해가지고 북어가 이제 더 어두우면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되게 쉽거든요. 정말 밝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예 좀 남겨놓고 안 칠하죠.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남기거나 막 반사광에서도 너무 안 칠한 듯이 남기고 뭐 그랬을 때는 이제 그림이 또 산만하거나 어색하게 아니면 좀 가짜같이 그러니까 너무 진짜 좀 리얼한 사실감 없이 좀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고무장갑끼리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도 같은 계열의 레드라고 해도 그러면 조금 조율을 해줘야 돼요.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 고무장갑 자체는 조금 더 짙은 계열의 레드를 써서 조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터치가 남아도 조금 그거를 좀 활용해보고 나중에 정말 거슬리는 터치도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내비뒀다가 나중에 표현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묻힐 수 있도록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. 약간 초반에 자기 터치, 붓터치 같은 게 너무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부랴부랴 막 덮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학생들이 이제 보통 많이 탁해지거나 아니면 종이에 좀 데미지를 받게 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. 전 그래서 터치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도 그렇게 너무 막 민감하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정도 표현까지 했을 때 이제 이게 북어다 이게 뭐 고무장갑이다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고 그만큼 톤 단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여야만 이제 묘사를 좀 진행하는 거에 좀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단계까지 왔는데 뭔가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솔직히 묘사를 안 들어가고 다시 톤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
소재 볼 때마다 뭐 수산시장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. 이제 부분적으로 정교하게 잡다가 좀 전체가 안 보이고 너무 부분적으로 묘사된 부분들만 보인다 했을 때는 좀 한 번씩 묶어주세요. 색연필로 마무리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한 이 정도 색깔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도 북어의 얼굴 같은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으면은 저는 이 북어 얼굴에서 좀 열심히 한번 공을 들여보겠습니다. 색연필은 강약을 조절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마무리 단계가 될수록 좀 이렇게 뭐 학생들이 선생님 왜 눈을 감고 그리세요? 막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눈이 작기도 하지만 좀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될수록 좀 실눈 뜨고 보면서 이제 묘사를 하다가 전체를 좀 놓쳐서 그동안 이제 내가 쌓아올린 양감이나 이제 큰 물체의 흐름 같은 게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실눈을 감고 먼저 전체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. 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? 좋아요랑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에도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금방 좀 어렵거나 좀 특이한 소재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 다같이 미술학원 백홍쌤입니다.